감성 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동해시 묵호 등대마을 바람의 언덕이 새 식구를 맞았습니다. 바로 청년 작가들인데요. 이 바다가 보이는 탁 트인 언덕에 함께 머물며 작업을 하고 재능 기부도에 일대가 소통과 창작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.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. 일러스트 겸 여행 작가 이진아 씨. 크루즈를 타고 3년, 비행기를 타고 7년 동안 전 세계를 돌다 지난달부터 바람의 언덕에 머물고 있습니다. 이곳에서 지내며 작품 구상도 하고 관광객을 상대로 무료로 일러스트 그림도 그려주고 있습니다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주말에는 줄도 막 서시고 그러거든요.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고 막 마실 것도 주고 가시고 그래서 보람을 굉장히 느끼고 있습니다. 숙소 바로 아래엔 양보람 작가의 작업실 겸 작은 전시관이 있습니다. 이곳에선 이미 완성된 칠보공의 작품뿐만 아니라 현재 작업 중인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. 역시 주 1회씩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칠보공예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. 시간적으로 여기가 이제 바다 배경이다 보니까 시간마다 빛 반사되는 이렇게 빛깔이 달라요. 몽환적인 느낌도 들면서 또 생기도 나면서 그런 점에서 이제 작가의 감성을 자극을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. 현재 이곳에서 생활하며 창작활동을 하는 작가들은 모두 4명. 풍광이 뛰어난 도심 속 관광지에 있어 창작활동과 일상생활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. 작가들은 이곳에서 한 달에서 석 달까지 함께 살며 작품활동도 하고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도 공헌합니다. 또 작가들의 활동 자체가 문화 콘텐츠가 돼 시가 중점 추진 중인 감성관광에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동해시는 작가들의 창작의 공간이자 그 스스로 관광 콘텐츠가 되는 바람의 언덕 동해 스테이에 함께할 더 많은 작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지원 뉴스 정동원입니다.